요 비누는 타이드 중성 비누입니다. 시중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누죠. 자, 요 비누는 세븐스 제네레이션이라고 이것도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비누물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자, 요 비누는 여러분들 망치 들은 손 보이시죠? 요거는 알칼리입니다, 지금. 알칼리 비누인데 색깔 빠짐이 다르죠. 요런 식으로 다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동안 지금도 뭐 열심히 쓰고 있는 에코스라는 비누입니다. 요거는 공장이 뉴저지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누입니다. 자, 요 비누는 브랜드가 올인데 올도 알칼리 비누가 있고 중성 비누가 있는데 흰 통에 드는 거는 중성 비누입니다. 자, 올. 지금 요 비누는 EVO8이라고 제가 스페셜하게 OEM 방식으로 오더를 해서 만들어 나온 비누인데 냄새 제거에도 탁월하고 제가 이건 열심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칼라 나온 걸 보시면은 어느 놈이 더 빠지고 어느 놈이 덜 빠지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누 회사별로. 자, 그래서 비누가 이렇게 색이 더 빠지고 덜 빠지는 거니까 비누에 대해서 색이 덜 빠지는 비누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고 이론상으로도 이렇게 맞는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이 제가 하루에 250장, 300장 그냥 작게 200장만 잡아도 1년이면 제가 6만 장을 세탁을 했습니다. 10년이면 60만 장을 세탁을 했고 100만 장을 넘게 세탁을 했어요. 그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옷들을 다 빨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만 이 비누로 빠른 옷하고 이 비누로 빠른 옷하고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해내갖고 프레스를 해서 완성을 해서 손님한테 내보낼 때에 빨래를 한 저부터 포함해서 누구도 어떤 비누로 세탁을 했는지 구분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색깔이 실질적으로는 더 나오고 덜 나온 거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제품에서는 구분을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누는 딱히 어떤 비누가 좋다라고 그런 걸 따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시중에서 제일 구입하기 좋고 가격 좋은 걸로 구매를 해서 사시면 되고 비누의 세척력 또는 재침착 방지제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파는 비누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침착이 된 경우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비누가 때를 더 잘 뺐다 구분이 안 됩니다. 때가 나오는 거는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은 지금 이렇게 빨리 색깔이 나오듯이 때도 더 잘 나오고 하는 거지 어떤 비누를 빨았더니 때가 더 잘 나오다가 아니라 물의 온도를 올려줬더니 역시 때가 잘 빠졌네. 또는 어떤 웨클리닝 전용 비누는 옷을 덜 줄게 하고 폼을 안 망가뜨린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비누를 찾아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옷에 모양이 뒤틀어지고 이런 것들은 더 줄고 덜 줄고는 드럼의 운동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입고 있는데 비를 맞으면은 어떤 비싼 옷이나 어떤 소재도 비 맞은 옷은 변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드럼을 아주 약하게 돌리면은 변형이 되는 게 없으니까 비누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마시고 비누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